역대하 36장 1에서 23절 새로운 소망.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에서 21절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요시야가 전사한 후 남유다는 패망을 향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남유다의 17대 왕 요아스 왕위를 폐하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 왕으로 삼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느고 왕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은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 세워진 여호야긴 왕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시켰지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 악을 행하던 시드기야의 통치를 끝으로 남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멸하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혼란한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나라를 지키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22절에서 23절 고레스의 귀국 명령.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권면하셨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이 아닌 무한한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한 회복과 소망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은 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무너진 삶과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